10장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10장, 11장, 12장, 13장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 파트에서 바울이 반어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반어법은 뭐냐 하면 겉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해서 말하는 표현법.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약간 표현과 속뜻이 다르죠.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건 뭐예요? 다시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막 그냥 키보드 워리어처럼 막 강하게 편지 쓰고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걸 그대로 바울은 조롱하는 느낌으로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했지? 그래! 그렇게 평가받는 나 바울은 그렇게 조롱받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나 키보드 워리어라고 했지? 좋아. 그럼 내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볼까? 내가 진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담대함으로 오프라인에서 너희들 한번 만나볼래? 내가 진짜 화 한번 내볼까? 화 안 낸 사람이 화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지금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을 화내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다룰 수 있지만 그런 담대한 태도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적으로 막 파괴하고 패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결국 화를 내고 분노하면 당장은 바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내고 있는 바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분노를 막 쏟다 보면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분노를 막 쏟다 보면 그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은 눈앞에서 쩔쩔매는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거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 계속 분노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분노는 진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복종해야 되는 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육신의 방식으로 내가 담대하게 싸우고 뭐 화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결국 10장 6절은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잘 얘기하고 너희들 설득하고 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나 혹시 대적자들은 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국 치리하고 말 것이다. 벌 줄 것이다. 기다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하진 않지만 부드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응당한 벌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도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이 외모가 뭔지 알겠죠? 이제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니들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냐?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위는 주님께서 주신 사도로서의 권위는 너희들을 야단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고 생명을 주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냐라. 그리고 결국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제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조롱했죠. 키보드 워리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날 키보드 워리어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오프라인에 있을 때나 온라인에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라. 이제 반어법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저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알고 그 범위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 들이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야. 성령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르게 되고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야. 15절. 그러나 그들은 어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절.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들이 개척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자신이 전도를 향해서 세운 공동체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성도들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듯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5절 중간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다시 16절 중간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정착을 하고 성장하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하고 잘하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범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 양반들은 어때?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 것인 양 갈취해서 가는 하이에나 같은 도둑놈들 같은 놈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 아니냐. 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지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역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께 순종하는 자가 진짜 사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같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 혼자 읽으면 정말 한 30번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설 통독이 필요한 게 이렇게 한번 쭉 여러분 초벌 구위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읽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고린도 후서가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1장 1절. 그래서 이제 참된 일꾼으로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계속해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가하는데 나를 용납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바울이 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 용납하는구나. 이제 바울이 이제 뭔가 너희들 발란난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남편이신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모습을 보니까 거짓 사도에게 빠져가지고 너희들은 마치 바람난 여자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바로 그들의 자칭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아무리 못한데 걔들보다 못났겠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느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다. 내가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으나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했죠.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하니까 너희들이 날 무시하니?
저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너희들의 헌금을 갈취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 더 인정해 주는 거니? 난 너희들 위해서 봉사하고 무일푼으로 내가 일하면서 너희들을 섬기니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 거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비용으로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나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앞으로도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울이 사역을 할 거라는 겁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 같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짓 사도들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훔치고 막 권위 있는 척하면서 여러분 좀 이 사람들은 예나 고대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뭔가 권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목회자의 권위라는 게 종교인의 권위라는 게 막 진짜 내가 권위 있게 막 아,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가끔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설교를 하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화가 날 일들이면 강단에 올라가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아, 담대하게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이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우면 또 성도들이 또 이상하게 막 권위 있게 하면은 또 막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뭐 권위 필요하죠. 권위도 필요한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러한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을 향한 순수한 그런 태도 열정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중심성 뭐 그런 어떤 정결한 어떤 그런 사명의 어떤 정결한 순수함의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장 16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바울의 자기 자랑이 계속됩니다. 자,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턴 없이 자랑하노라. 빨리 자랑하면 되지. 머리가 소론이 길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자, 빨리 자랑 좀 해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다만 나도 담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진짜 참 신기한 면이 좀 있어요. 진짜 막 뺨을 치고 잡아먹고 빼앗고 그러면 사람이 막 그 막 늑대 앞에 사로잡힌 양처럼 그렇게 벌벌 떨어요. 진짜 막 그 예전에 그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가 막 집회에 참여 그 목사님 막 뭐 인도하시다가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이야 막 이렇게 확 소리 지르니까 막 성도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응? 막 그렇게 늑대 같은 사람들한테 뭐 좀 사로잡히는 그런 심리가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가 치도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얻게 되었던 고난들, 박해들, 어려움들, 피곤함들 이런 것들이 진짜 참된 사도로서의 표지고 그런 고난의 표지가 그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그러니까 5번 죽다 살은 거예요. 5번 죽다 산 거예요. 태형이 그렇게 무서워요. 고대 태형이라는 게 40에 하나가 39대를 맞으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겁니다. 40대를 때리자고 왜 39대를 때리냐면 40대를 맞고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5번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세 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못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참 피곤하게 살면 이제 내가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래 살다가 내가 네 명이 못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큰 장애를 얻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정말 치매라도 걸려가도 내가 그렇게 정말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절 보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요. 고난을 당한 가운데. 눌리는, 뭐에 눌려요? 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바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너희들 같은 연약한 교회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내가 눌림이 있다. 누가 약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얘기하는 거죠.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결국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수함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순수한 복음을 향한 이것게 약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약해진 것이에요. 강할 수 있지만 약해진 거예요. 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걸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 여러분 32절 3절이 절정이에요. 바울의 약함의 절정이에요.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이게 절정입니다. 자, 11장 마지막 단락이죠. 이게 자기 자랑의 절정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익숙한 전쟁의 장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공성전입니다. 공성전. 성벽을 타고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칭칭창창 쉑쉑퓨퓨 싸우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뭘 열어야 되는 거? 성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문을 열면 밖에 있는 군사들이 막 밀물처럼 메뚜기 떼처럼 막 밀려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익숙한 전투였거든요. 전투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전투가 끝나가는데 누가 가장 큰 전쟁의 영웅으로 취급받느냐? 바로 사다리 타고 용감하게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 젖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땠다고요? 32절, 33절에서 어쨌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광주를 타고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야반 노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사람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명예, 그 명예가 실추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자기가 광주를 타고 밤에 성벽에 내려오면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 수치심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명예를 실추당하면서 수치스러운 일까지 내가 겪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멋쩍으니까 그는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의 하늘 공간입니다. 영적 차원의 공간입니다.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복음 때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데려오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부활의 그림을 바울에게 삶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저 죽음의 공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잖아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 그 수치를 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죠. 바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림이 똑같이 바울에게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복음 때문에 가장 수치를 당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명예가 떨어지는 그 수치스러운 사건과 동시에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이렇게 양극단으로 지금 11장 마지막과 12장 초반에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12장 3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서 뭐라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셋째 하늘날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과 계시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겠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로 하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결국 또 이런 것에 또 관심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 환상과 계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응?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많은 간증이 있고 더 많은 체험이 있지만 바울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 같은 인간들이 자꾸 그런 걸, 어떤 걸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자꾸 너희들이 관심을 두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적 체험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 바울이 막 간질이 있었던지 어떤 약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세 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면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는 내가 너무 많은 경험을 줬고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고 너는 내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런 약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자고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라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 강함이로라.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영적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부족함, 연약함, 뭐 육체적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든지 아니면 내게 있는 약점,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러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반복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볼 때마다 바울은 슬퍼한 것이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 이는 진리인 것이죠. 12장 1절,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내가 자랑을 했는데 이게 너희가 시킨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도 부족하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근데 해결 안 되니까 바울이 직접 갔어요. 근데 바울이 낭패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너에게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 중에 보낸 중과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인 거죠.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료로 행하지 아니하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먼저 헌금위원단을 조직해서 보냈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죠.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의 얘기를 지금 12장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자체 안에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자,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판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리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제대로 된 심판 7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3절 4절은 그리스도의 강하심, 그리스도의 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와 강하심과 주권을 가지고 너희들의 대적자를 치리하고 정리하는 질서를 잡는 일들을 세 번째 가게 됐을 때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대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회개하고 너희가 이미 다 뉘우쳐서 우리가 가서 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갔을 때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어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절. 이 편지를 쓴 이유죠.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편지를 통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회개해서 이미 회개해서 대면할 때 세 번째 방문할 때 너희를 엄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그래서 미리 너희들에게 언지를 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니 회개해라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1에서 13장 마지막 끌인사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13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